9절로 있는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대명사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남성으로 지칭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낯선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동성애로 집단 강간을 하려고, 강간은 아니죠. 그들은 어떤 유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겨다오. 낯선 사람들을 좀 우리가 맛을 보자, 즐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화산재에 갇혀서 오랫동안 지하에 묻혀있다가 나중에 드러났다. 아시리아도 이 토사에 묻혀있다가 19세기 중반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네, 그래서 19세기 중엽까지 이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실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2m 토사가 덮여있던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겉으로 드러나자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폼페이도 역시 화산재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굴이 됐죠. 폼페이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마을이나 큰 집이나 어떤 연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집들의 이 벽에 돌로 부조들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집단적인 동성애 같은 혹은 성행위 같은 장면들이 일종의 그들의 문화적인 컬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그게 정당화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동물처럼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중국의 고서들을 보면요,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보다도 훨씬 더 깊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간기에, 인간의 모사, 또 인간의 철학 다 담고 있어요. 3000년 전에도요. 글들이. 그렇죠? 몰라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성이고 존엄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내서 집단적으로 동성애 성폭행을 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은 마치 동물의 왕국의 야생동물들처럼 이를 탐닉하려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를 오락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어느 부위를 발라내든지 어떻게 집단적으로 비겁하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여러분 사냥하는 걸 보셨습니까? 뒤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급소를 공격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서 살점을 먹을 수만 있다면 하이에나는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도 집단적으로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당화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카르텔 결속입니다. 단순한 군중심리를 넘어서는 거죠. 군중심리는 누가 이렇게 하자 하고 쭉 가면 전체가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장난을 가끔 했어요. 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끔 했는데 종로 2가 같은데 이렇게 신호등에 사람들이 쫙 있거든요. 빨간불인데 한 발자국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확
위험한 장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차들이 막 사람들이 훅 나오니까 막 빵빵 하는 거죠. 군중심리 같은 건데, 그러나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군중심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함께 정당화시켰습니다. 정당화시키면은 고삐가 풀려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험담해도 정당화된 다음에는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누구를 정죄해도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로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을 짓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카르텔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악을 위해서 당을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로운 명분을 위해서 당을 짓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을 지었는데, 그 당을 지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옳다 여김을 얻기 위해서 당을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도 가시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도 가시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도 가시고, 삭개오의 집에도 가시고, 그건 의탁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옳다함을 입증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다. 옹유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모았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자기를 옹유하는 무리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양육하여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을 자기 편에다가 놓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가지고 서로 스크름을 짜고 다수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고요. 그들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흩어져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심력적으로 사용하셨지 묶어놓아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수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닮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외로워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외롭고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외로워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내 곁에 사람이 없다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도, 그리고 나를 내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참 없어요. 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계셨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에 서셨지만 그것을 고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5,000명을 먹일 때나,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나,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기쁨의 변형을 누리실 때나 겟세마네에 계실 때나 예수님은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하고 눈물과 기쁨으로 코범벅 눈물범벅이 되었을 때나 우리가 병상에서 수술을 두렵게 기다리고 있을 때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동일한 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요? 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건 그러면 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을 아 목사님은 개인주의자구나 예? 각자 놀아라는 얘기구나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단독자로 쓰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의 상식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각자의 능력과 분량, 다양성을 모아가지고 같이 평균치로 맞추는 거. 서로의 생각과 다양성을 이렇게 조율하는 거. 이것이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명을 모아도 죄인인거려? 예? 1000명을 모아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거려? 여러분 요즘은 여기 맥도날드가 벌써 우리가 버거킹을 주로 이용하는 버거킹 쿠폰을 몇 장이나 모아야 버거킹 와퍼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버거킹 쿠폰을 몇 장 모으면? 만장을 모아도 안 돼요. 예? 쿠폰 만장을 모아도요, 돈이 없으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누룽지 찾아야 됩니다. 죄인 만 명이 하나가 돼도요, 생명 한 명을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철학입니다. 아, 저분 요즘 마음이 어려우니까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빨리 풀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과 새로운 간증과 영접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먼저 된 자들이 거기에서 다시 각성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거치고 세워서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생명의 집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맞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각자가 나가서 한 가지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 소리가 날 것 같죠? 각자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전부가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이상해. 똑같아. 이상하게 순종형이고요. 이상하게 긍정적이고요. 이상하게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고요. 이상하게 그렇다고요. 이상하게. 이대복에서 옆에 분이 얘기했어요. 참 이상하네. 그렇지.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군중이 아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게 소돔의 집단 죄악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당을 짓지 마세요. 아, 남편과 아내는 어차피 당 짓기가 어렵죠.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건 감사한 거예요. 예. 남편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아내는 나는 괜찮은데? 예. 그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그러면 남편이 좋기만 하더만,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부창부서가 되면 이거 아주 위험해요. 어? 예. 오늘 목사님도 웃기지 않았어? 원래 웃기잖아. 아주 위험한 거야. 이제 당을 짓는 거야, 이제.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죄로 인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몇 명이었어요? 두 명. 그죠? 네, 두 명.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세 명. 네, 세 명인데 이 두 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미션이 하달되고 그들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뭐예요? 하나는 소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 그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뭐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거예요. 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길을 낭떠러지로 파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얘기하는데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심판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좀 삐지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이, 봐주지. 그게 아니죠. 네? 우리 자녀가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강력한 중독성의 마약의 주사기에 혈관에 바늘을 꽂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러다 마라. 그럴 거예요? 아니죠? 네. 팔이 부러지더라도 가서 막아가지고 그것을 저지해야 되겠죠? 심판이란 그런 거예요. 심판을 동화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하나님이 쩐쩐하고 치사하게 뭐 그래. 뭐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러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이란 없는 거야. 동화에나 나오는 권선징악 얘기지. 에이, 그러지 않아. 내가 좀 상처를 주고 그랬다고 하나님 나를 심판해? 나도 알아, 우리도 서로 알아. 그런 일은 없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동역자들하고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이런 생각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두려움이 커져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은 뭐예요?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을 막지 않으면 다시 치료를 해놔도요 그 사람들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은 소거해야 되는 거죠. 근원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진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를 멸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었으니까 죄가 아까워요? 다른 사람 죄는 하지만 뭐 내로 남들? 예. 내 죄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동시에 구원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롯에게 그 가족들을 데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왜
소돔은 안 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롯의 가족은 왜 살려줘요? 그 비밀을 아시나요?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예.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이 시간이 남아요? 아니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그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돔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살릴 근거로 의인들을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50명 없다, 45명 없다, 40명 없다, 30명 없다, 20명 없다, 10명 없다. 1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더 이상 그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무시겠다는 거죠. 근데 롯은 왜 살려주냐고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를 견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사회 전체가 죄악 때문에 같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지고, 체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런 심판의 날이 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선 개인을 하나님은 개인별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 뭐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롯은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롯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위들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 사위는 누구예요? 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남의 식구. 예. 롯의 두 사위는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 그러니까 롯이 여기를 버리고 가자. 지금 그 해프닝이 있었던 걸 다 봤거든요, 걔들도. 근데 걔들은 무늬는 롯의 가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소돔 사람이에요. 예, 겉과 속이 다른데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 속이, 그죠? 예. 그러니까 롯이 야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한다. 그 도망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레테디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안 되고 우리는 가야 돼 얘기하니까 뭐 Are you kidding? 아주 지금 농담할 때예요 지금? 그죠? 롯이 농담할 때냐고. 근데 얘들은 그게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쪽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롯의 사위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에 대해서 우리 농담도 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잖아요, 우리. 천만에.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금방금방 찾아오잖아요. 은혜를 멸시한 대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 다음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예, 예, 오늘 23절부터 읽었는데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롯의 가족들이에요. 밖으로 낸 이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어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했으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단수, 복수. 복수. 몇 인칭? 3인칭. 복수 3인칭.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어서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뭐예요? 단수, 복수? 단수. 몇 인칭? 3인칭. 복수 3인칭이 단수 3인칭으로 바뀌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우프트락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말할 때는 단수로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창세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명령입니다. 구원명령. 레테디시.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Need to care. 뒤돌아보지 말고 가서 내 생명을 구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이지만 보장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알람, 예? 데프콘 3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바로 똑바로 가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방청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인칭이 우리가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전제든지 비전제든지. 영생이든지 사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은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나요? 믿음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버거킹으로 갈까요? 맥도날드로 갈까요? 아니 집에서 누룽지나 먹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방청석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게는 제3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결정할 거예요? 뭐 캐캐낡은 예화지만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길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칠흑 같은 밤에 낙떨어지에 가지에 매달렸는데 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누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손을 놔라. 놔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아 또 다른 분 없어요? 뭐 그렇대잖아요. 신선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3자죠.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자처럼 방청객처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의 삿포로에서 지난번에 진도 6.7 지진이 있었고요. 여진이 뭐 몇백 회 있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 가족들하고 평신도 리더들하고 삿포로에 수련회를 갔대요. 뭐 관광 겸 뭐 수련회 갔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지진을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올렸어요. 난생 처음 6.7 지진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 공포가 정말 너무나 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거죠. 신문기사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영화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리얼 상황이에요.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푹 꺼질 수도 있고, 예, 그게 실제로 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진 거죠.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을까요? 그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방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소금기둥에 대해서 굳어버렸더라 그런 거예요. 에어슈타.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버렸어요.
심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 그거 깨달은 아버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갈수록 단을 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제3자라 그랬어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면서도 끝까지 선택하지 못한 사람. 끝까지 뒤돌아보는 사람. 그는 불행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야? 근데 왜 얘기 안 해? 예,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은. 왜요? 그에게 의로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롯은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뭐냐면 그 세 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그가 앞에 엎드리면서 대접했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가서 이 아브라함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소돔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롯을 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소돔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200절 암송했더니 기도가 응답을 잘 받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을 세우자신이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모음이 일체 허사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러시아는 공산화됐습니다. 필립이 하시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찬양을 하지 말던가 아버지의 마음. 안 그래요? 제가 승진되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폭삭 망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명이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이 노리개가 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묵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아니면 현실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나님이 독재자와 폭군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옵션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옵션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보다 100배나 똑똑한 사람이 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없는 것을 제 앞에 증명을 해보여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 앞에 구원받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냐 했더라면 제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제 삶의 근거를 부정하고 저는 설 곳이 없어요. 저는 방청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쇼 방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어 크리스천, 독일어로 선명하게 번역했어요. 파동 이슈인 크리스트.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죄와 욕망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일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 사람들의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중보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소돔을 구하지 못해도 중보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계셔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예, 그 무지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그 한 노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때 문명의 중심이었던 곳이 검은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기억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소돔이 멸망해도 고모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시달려도 하던 사업이 안 돼도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어떻게 되도 가사를 잊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뭐였죠?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그게 말이 돼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다며.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문명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은 달린다. 우리 소망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되기를, 여러분 울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방청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돔을 구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미가야외, 야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망해도 하나님 앞에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